어이, 아르세우스님, 그 지난번에 종화 하나도 안 뜬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, 이거? 아니 뭐 이놈아, 네가 동서님 뭘 그걸 내 뜻으로 하면 어떡함? 아니, 그건 난 잘 모르겠고요. 1번 카드 좀 달라고요. 특유의 뭐 그런 거, 아니면 초레어 핵사이 카드 그런 거 많잖아요. 그래, 그렇다면 혹시 전에 EV 좋아하나? EV요?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합니다. 그렇다면 오늘 한국에서 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EV들을 보여주마. 또? 와! 자, 오늘은 제가 저번에 EV 히어로즈 뽑았을 때 샤미드와 글레이시아 이거를 직접 제 손으로 뽑았었잖아요. 근데 일단은 제가 이 V 특일, 예, SR 특일들은 뽑았지만 VMAX, HR 특일들은 제 눈으로 직접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그만큼 HR 특일 등장 확률이 극악인데 제가 궁금해서 그 EV 히어로즈에 나오는 특일 종류들을 한번 싹 봤거든요. 일단 SR 특일들은 다 있어요, EV 빼고는. 그런데 VMAX HR 특이 쪽에 가보니까 없는 애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. EV, 부스터, 샤미드, 주피썬더. 왜 얘네 네 개들만 없지? 하고 알아보니까 빠밤! 이렇게 미국, 아메리카에서 등장을 했었습니다. 여러분들 요 패키지를 사면은 그렇게 제가 갖고 싶었던 VMAX 특이들을 그냥 100% 확률로 얻을 수 있다고요. 이거 완전 초혜자 패키지 아니야?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탄상자당 대충 뭐 배송비까지 합쳐서 7만원 정도? 예, 7만원 좀 넘었던 것 같은데 요 패키지 7만원 하나에 금액 특일이랑 HR 특일 두 개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거야. 아, 거기다가 또 대박인 건 저 이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. 초대왕 전보 카드 제 눈으로 직접 보는 건 처음입니다. 초대박 슈퍼 패키지 EV 패키지 한번 까봅시다. 오늘 이 패키지가 보면은 진짜 혜자 그 자체예요. 뭐 이것저것 많이 들어있거든요. 우선은 부스터 V 특일과 그리고 VMAX 특일, 거기에 이제 초대왕 특일 카드랑 뒤에 보면은 야, 이거 카드팩도 있어요. 이거를 다 주는데 카드팩까지 줘? 이거 완전 정신나간 구성인데요. 자자자, 바로 까봅시다 우리. 우리나라도 요런 패키지, 혜자 패키지 하나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요런 거는 왜 안 나올까요? 제가 알기로는 이 전보 카드도 미국판에서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오우 예, 따단. 와, 영롱합니다. 영롱해요. 이거는 그냥 까면 포켓몬 카드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. 자, 보면 위에 뭐 배지도 있고 이거는 뭐 코인 같은 건가요? 자, 엽니다. 열어요. 지금 안에는 퓨전 아츠 카드팩이랑 이건 뭐야? 못 보던 팩들이 있는데요? 이거는 반역의 크래시인가 그거인 것 같고 종류가 여러 개 있네요, 카드팩이. 거기에 비비드 볼티지? 야, 이거는 미국판 카드팩들이 종류별로 하나씩 들어있어요. 거기에다가 이거는 이제 제가 부스터 주인이란 얘기죠. 오, 귀여운데? 이 겁나 예쁜 특일 카드들 빨리 만나보자. 오, 부스터 특일. 어머나, 아니 EV 특일 일러스트들이 하나같이 다 예쁘게 나온 것 같아. 우리나라에서 미출시대 아주 귀한 녀석 부스터 HR 특일 VMAX 버전이랑 겁나 큰 거 보이세요? 이거 뭐 숲 전체를 돌아다니는 초거대 부스터의 모습. 아, 이 귀한 거는 칩 튀기기 전에 빨리 넣어야 돼. 아, 근데 상태가 제가 보기엔 깨끗해 보이는데 이런 모서리 같은데 깔끔하게 안 잘린 부분이 좀 약간 보이긴 하네요. 센터링이라고 해가지고 요 그림이 정 가운데 몰려있어야 좋은 거거든요. 아, 미국판이 이런 짜잘한 하자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. 이게 진짜 새 거라도 완벽한 상태 카드 구하는 거 자체가 좀 힘들겠어요, 이러면. 야, 이게 또 핵심 중 하나인데 빠밤! 마치 뭐 합성을 한 듯하는 느낌인데 초대왕 포켓몬 카드. 아니, 이거 디카로는 하나에 담기도 힘들어. 여러분, 이거는 어디 전시해놔도 되겠는데? 액자 같은 거에 넣어가지고 여기다 쫙쫙쫙 놓으면 진짜 이쁠 것 같아. 아,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 전보 카드를 처음 봐서 그런지 카드는 조그맣다 보니까 이게 일러스트가 비교가 잘 안 갈 때가 많은데 와, 얘는 부스터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. 자, 다음! 빠밤! 주피썬더입니다. 역시나 마찬가지로 팩 구성은 똑같고요. 주피썬더 배지도 있네요. 요것도 장착해야지. 좋아요. 이렇게 해서 이제 주피썬더 마스터까지 됐고요. 자, 이번엔 주피썬더 V 특일이고요. 요거 같은 경우에는 EV 히어로즈에서 볼 수 있는 녀석이에요. 하지만 여기에서 진화한 빠밤! 거다이화된 주피썬더 VMAX.
거의 뭐 마을 전체에 번개가 쫙쫙쫙쫙쫙 뿌려지는 이 느낌. 일러스트 구도 진짜 멋있습니다. 짠! 주피선도 전복하던데 어때요? 이걸로 보니까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이 잘 보이는 느낌인가요? 이거는 제가 진짜 액자 이거 다이소 같은 데서 조그만 거 하나 사가지고 전시해놓으면은 이거 인테리어 효과도 있을 것 같아. 크다 커. 자 다음은 마지막 주피썬더 패키지고요. 뭐지? 자 다음은 마지막 샤미드. 이 녀석은 제가 특일로 직접 뽑은 녀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정감이 가네요. 이렇게 세 가지 배지까지 장착하고 I'm EV 마스터. 여기 그리고 들어있는 배지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세 개 다 동일한 모양이네요. 자 이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. EV 히어로즈에서 등장했던 샤미드 V 특일. 짜잔! 오! 거의 뭐 바닷가의 초거대 괴수 같은. 요 정도면은 거의 고래 정도의 크기가 되지 않을까요? 완전 또 물보라를 일으켰다. 물보라 잘 일으키게 생겼네. 생긴 것도 되게 애기애기하게 생겨가지고 덩치 겁나 큰 응애 샤미드 같은 느낌이에요. 거기에 마지막 점보 카드. 와우. 이게 아마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느낌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 잘 안 보였던 디테일까지 하나하나 다 보여요. 세 마리의 EV들 전부 모였습니다. 초대왕 EV즈. 이게 실제 크기 카드라는 게 놀랍네요. 와. 근데 이거 새 패키지를 까니까 무려 카드팩도 상당히 많이 나왔네요. 근데 여기에서 또 다른 특일까지 얻는다 그럼 완전 핵 이득 중에서도 이득 아닙니까? 바로 한번 까보자. 빠밤빠밤. 여기에서 또 뭐 특일 같은 거 하나 더 있으면은 그냥 그걸로 끝. 와 오늘 진짜 EV의 날이네. EV도 나오고 오 채도 레어 카드가 나왔네요. 카드팩이 총 몇 팩이에요? 10팩 이상 되겠는데? 와 이거 카드팩 하는 것도 한참 걸리겠다. 요거는 아 우리 혁진이 파티 당했었던 퓨전 스트라이크. 보자 뭐가 들었나. 오? 잠깐만 이거 여러분 사다리 다 특일 카드가 나왔어. 이게 맞아요? 와 여기에 특일까지 나오다니. 이거 완전 초혜자 중에 초혜자잖아. 이게 나오네. 와, 야 오늘 사실상 역대급 콘텐츠네요. 아니 이것은 앙천의 볼트 태클? 이제 저도 소드 시드는 몇 개 좀 까봤다고 뭐가 나오는지 대충 알 것 같아. 자 여기 피카츄 들어있으면 초대박. 오 어메이징 레어 자마젠타 개꿀. 아니 이게 나 오늘 막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. 이거는 그 레쿠자 나오는 팩 창공이었나요? 여기도 레쿠자가 설마? 뜨나? 와우 부스터 VMAX까지. 그래도 이미 특일 카드가 나와서 본전 이상이야 이미. 제발 퓨전아치도 많이 들어있는데 뭐 좀 하나만 나와봐라. 어 여기 뭔지 왠지 와 뭐지 이거? 아 얘가 누구였죠? 사나였나? 하여튼 여기 흐알까지. 오늘 대박 파티라서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. 좋아요 이렇게 된 이상 나머지 한 번에 까봅시다. 거의 뭐 카드 팩 까는 것만 해도 컨텐츠 한 개 나오겠는데요? 난 EV 여기 히어로즈에 뭐가 들어있을지 좀 궁금하네. 거의 한 10팩 정도 되는 거 한꺼번에 모았습니다. 두께가 상당한데 바로 달려볼게요. 여기서 한 개만 더 특일 떠줘라. 아르세우스님 특일 기운 좀 한번 딱 주세요. 톡톡톡. 자 나오나요? 오 갸라도스 나왔고 다음 쉐이미 레어에 이어서 한 개만 더 할 수 있어. 아 그걸 이미 다 뽑아서 안 나오나 더? 제발 한 개만 더 주세요. 엄마 어디까지 날로 먹으려고? 그 정도면 충분하지? 그래도 오늘 초대박 인정.